안녕하세요. 검찰입니다. 네. 실제로, 네,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네, 그렇죠? 학습용 컴퓨터 제가 하나 조립해서 올렸죠? 네, 똑같이, 네,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단지 순수하게, 학습용, 그러니까 애들이 그 캠, 화상 캠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 PC 조립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 거의 똑같이, 예, 그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해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용, 예, 게임은 뭐 되겠죠? 예, 게임도 되고, 네, 아버님께서, 예, 여기 이제, 시흥 쪽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예, 딸을 가지고, 그러니까 딸을 두고 계신 아버님께서, 네, 이렇게 조리 신청을 똑같이 그거 학습용 맞이 영상을 콕 그러니까 제가 올렸던 영상을 콕 집으면 요 영상에 있는 컴퓨터가 네, 화상 채뭐 채팅이나 학습용으로도 적합한지 그러니까 학습용으로 적합한 컴퓨터가 맞는지 콕 집어서 콕 집어서 그걸로 해달라. 게임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수 있을 것 같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같다. 예. 아이씨, 말이 힘드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뭐, 신청해 주셨어요. 예, 요거 뭐, 학습용, 예, 컴퓨터입니다. 간단하게 뭐, 부품 소개해 드리고요. 예, 라이젠 3600.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부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3600. 네, 3600이고, 그리고 뭐, 램은 16기가죠? 네, 뭐, 램은 16기가 두 개, 8기가 두 개, 웬디 500, 네, 웬디 500, 500 정도는 하셔야죠. 네. 그리고, 보드는, 에이수스, 네, EX320, 뭐, 많이 쓰죠? 요거랑, 그 다음에, 1660 슈퍼, 갤럭시, 네, 화상 수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죠? 1660 슈퍼 요거 들어가고 파워는 세틀러 파워 들어가요. 네, 600W 세틀러 파워 들어가고 그다음에 폴록스 네, 폴록스 케이스 많이 사놨어요 제가 폴록스 이거 품절이 잘 되더라고. 근데 요즘에 마땅하게 쓸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폴록스로 다크 플래시 아주 좋습니다. 네, 반응도 좋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어그 쿨러 RGB 네, 그 끄는 기능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다크 플래시 네, 좋아합니다. 요거 조립 한번 해보고, 완성된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네, 깔끔하죠? 네, 그래도 요거는 뭐, 그, 화상, 네, 수업용 컴퓨터. 맞죠? 맞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사용할 거라, 특별히 화이트로, 네, 폴록스. 폴록스 화이트도 이쁘네, 이뻐요, 그죠? 검은,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내가 그 검은색에서는 잘 몰랐는데, 여기, 이렇게 뭐라 그래, 각이 졌어요, 이 안에. 이게 좀 이렇게 디자인을 좀 줬네. 이게 검은색일 땐잘 몰랐는데, 하얀색 보니까 이렇게 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네, 움푹 패이게 각을 이렇게 줬네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여자아이가 사용할 거라, 네, 화이트로 버전으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제 영상 이거 보시면, 이거 폴록스 장점은, LED를 끌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하는, 요즘에 요 케이스를 좀 추천하는 이유가, 뭐, 이러한 기능도 있고 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옆면도 뭐,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깔끔하죠? 쿨러도 상당히 뭐, 6개, 6팬이죠? 케이스, 대비해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습용 컴퓨터. 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은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또, 예. 화상 수업용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